자, 그러면은 아침 식단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복에 요거 했고요. 네, 아침 식단 들어가는 거예요. 네, 3분 동안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요. 네. 아침에 드신 음식은 카무트 쌈밥입니다. 쌈밥 너무 좋아해. 쌈밥 너무 좋아. 쌈밥. 아침에 쌈밥이라니까 네. 눈이 번쩍 뜨이시죠? 네, 재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고기 130g이고요. 야. 숙주 70g, 표고버섯 1개, 파프리카 2분의 1개, 양파 2분의 1개, 다진 마늘은 1.5큰술이고요. 그리고 현미와 카무트를 섞은 밥입니다. 그리고 호박잎. 호박잎. 아침부터 고기 들어가요. 재료만 들었는데 초침이 줄줄 흘러요. 네. 이러니까 너무 맛있겠다. 네, 재료도 좋지만 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와. 네, 소고기는요 길게 좀 채를 썰어주시고요. 네. 소금과 후추의 밑간은 조금씩 밑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하고 파프리카,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두껍게 썰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체중 조절할 때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작 활동을 좀 많이 하게 파프리카와 버섯은 좀 굵게 썰는 많이 씹어라.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보면 막 뭐 갈아서 그냥 물로 마시는 거 이것만 하면 씹는 게 뭐가 부족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씹어야 되네. 네, 그다음에 마늘 먼저 넣겠습니다. 뭔가 먹었다 싶죠. 그런 게 들어가야. 야. 고기 양이 진짜 많아. 130g이면 괜찮은 거예요, 진짜. 겉표면이 익을 정도만 됐을 때 그때 너무 많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채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파? 양파죠. 그다음에 불고기예요, 파프리카 불고기. 넣겠습니다. 파프리카. 다음에 버섯 넣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양을 요만큼씩 줘가지고 화가 났는데 그래요. 저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데요. 너무 좋다. 아니 우와. 여기까지는 무슨 고추 잡채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꽃빵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주 넣겠습니다. 와. 숙주 소고기 숙주 볶음. 근데 그 숙주 볶음은 진짜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고 네. 다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숙주의 그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 때문에 맞아요. 사실 다이어트 때 뭔가 많이 못 씹잖아요. 네. 그때 저는 숙주를 많이 먹거든요. 살짝 데쳐서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